안녕하세요. 수지만신 군웅장군입니다. 오늘은요, 양띠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신축년 양띠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31살 신미생, 43살 기미생, 55살 정미생, 67 을미생입니다. 한 분 한 분 다 조금 양해를 해주세요. 31살, 43살, 55, 67살 모든 분들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거는요, 개인별로 많이 다르다 보니까 모든 걸 운은 나눠가질 수 있어요. 띠별로 같은 띠이기 때문에 참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나라로 가요. 우리나라 안 돼요. 31살 신미생분들은요, 지금 코로나가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요, 31살 신미생분들 머리가 좋은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요, 유학 생각하고 계시다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좁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유학 가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거와 외국에서 배울 수 있는 거를 모두 다 습득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나가셔도 좋다는 말 나옵니다. 소외 해외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크게 생각하셔서 외국으로 출장을 가셔도 괜찮고요. 꼭 공부만이 아니라 그쪽에 내가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다면 하셔도 괜찮고요. 예, 신미생분들은 그거요. 꼭 크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3살 기미생분들요. 우와. 장사하시는 분들요. 기미생분들 중에 43살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43살 장사하시는 분들요. 식당 하시는 분들, 밥 냄새가 나는 식당 하시는 분들요. 길하세요. 이제 조금 풀리실 거예요. 그때 되셔서 풀리십니다. 언제냐 하면 내년 5월 지나서부터 풀리세요. 그 전에는요. 아, 네, 이런 말 해도 되냐? 갑자기 튀어나올 것 같은데. 코로나야, 요번 연도에는 안 돼요. 요번 연도에 안 되고 내년 1월 지나서 3월 돼야 어느 정도의 방편이 나올 겁니다. 그때 되셔서 기미생분들요. 기미생분들 꼭 그때 기회 잡으세요. 그때부터 됩니다, 밥집. 되니까 그때 돼서 밥집 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은요. 희망 잃지 마시라고 우리 할아버지께서 또 한마디 주시네요. 55살 정미생분들, 67세 을미생분들 같이 봐드릴게요. 멀리서 봐야 된대요. 멀리서 봐야 된다는 뜻은 그거예요. 내가 일일이 다 참견하지 말고 이제 일손에서 조금은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은 뭐냐. 이제 퇴직하셔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이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아쉽다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이런 말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끝을 좋게 하면 본인한테 이로운 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 주시거든요. 그러니 우리 띠 정미생 을미생 분들요, 퇴직 생각하고 계시고 나이가 있잖아요. 이왕이면 내년에 5월 지나서예요. 이것도 5월 지나서입니다. 5월 지나서 준비하시는 거 괜찮고요. 정미생분들은요, 퇴직하고 나서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말은 이렇게 해놨어도 아 내가 이렇게 퇴직을 하겠습니다 하고 모든 걸 계획을 해놨어도 막상 내가 이제까지 해온 일들이 있는데 내가 뭐를 해야 될까 하시는 분들 찻집 추천드려요. 전통 찻집 같은 거 추천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왜 물이 들어가야 돼서 그래요. 물이 들어가야 되고요. 무조건 물이 있어야 흥합니다. 소외해. 5월 지나서 7월 안쪽으로 하시면 흥합니다. 꼭 정미생분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7세 을미생분들요. 절대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내년에 이사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31살 신미생분들하고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을미생분들은요. 절대로 움직이셔서 안 돼요. 내가 그냥 있는 곳에서요. 퇴직 이런 건 괜찮으시다만
이사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탈납니다. 우리들 말로요. 이사해도요. 동토난 자리에 가게 돼 있고요. 운이 안 따라준다 하니 우리 을미생분들은 절대로 이사하지 마시고요. 12월 지나서 그 말은 뭐겠어요? 내 후년입니다. 이사 그때 생각하세요. 네. 오늘은요. 우리 양띠분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신미생분들은 돌아다니라 하고 나머지 기미, 정미, 을미분들은 조심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특히 을미분들은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 하셨거든요. 그거 콕콕 집어 말씀 주신 거 꼭 기억해 두셨다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